네, 안녕하세요. 굿비테드입니다.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귀찮아를 좀 뜯어놓고 또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겼죠. 오늘 좀 회사에서 일이 많고 바빠서 좀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저좀뭐 어제 좀 머리 아픈 사건도 좀 있었고 그랬었는데 뭐 개의치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제가 뭘 잘못했거나 뭐 틀렸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달 엔진을 하나 구매해서 그 리뷰를 한번 해드렸어요. 달 엔진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 달 엔진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 제가 달 엔진을 올렸습니다. 다른 기체에 올렸었는데 제가 좀 프레임 욕심이 좀 생겨서 다른 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한개더 샀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원래 이 기체에는 하비윙 이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지? 안 보이지? 여기 있네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하비윙 4인원 40A짜리 변속기를 이렇게 세팅해서 여기다 달아서 세팅을 해서 썼었습니다. 외관상 뭐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관상 아무 이상 없죠. 그런데 달아놓고 보니까 2번이 안 돌아요. 2번이 맛이 갔어요. 이 변속기가 문제였습니다. 뭐 로터 갈아서 체크해 봤고요. 변속기가 맛이 갔는지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터를 갈아 끼우기 전에 모터 신호선을 한번 바꿔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모터 신호선을 바꾸기가 모호하죠. 이렇게 일체형인 경우에는 보통은 뭐 FC하고 변속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할때 선으로 꼭 연결을 하면 신호선을 1번, 2번이 나갔다 그러면 2번을 1번에 때우고 1번을 2번에 때워가지고 신호선 체크를 하면 모터가 어떤 게 나갔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혹은 변속기가 나갔거나.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좀그 체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터를 바꿔 끼워서 테스트를 했는데 2번이 여전히 안 돌아요. 변속기가 나간 건지, FC가 나간 건지는 뭐 확인이 잘안 됩니다만 외관상으로는 둘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 변속기를 의심했고요. 하비윙을 저는 이게 네 개째입니다. 네개 아직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섯 개를 썼는데 네 개째 태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상 증상을 보입니다. 탄건 아니죠. 얘는 말자 이상 증상이 있고 앞에 세 개는 탔어요. 반품 안 하고 저기 잘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렸습니다. 이 5셀까지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5셀 돌리고 와서 확인하니까 이상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달엔진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달엔진을 예쁘게 올려놨는데 이 예쁜 모습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볼 수가 없고 그냥 다 덮어야 되죠. 변속기 특성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FC도 포틴이 FOSD로 바꿨습니다. 써보니까 괜찮아요. 포틴이 OSD가 FOSD가 확실히 펌웨어 안정화가 되면서 다이로 샘플링 속도도 충분히 잘 받쳐주는 것 같고 반응 속도도 좋은 것 같고 다른 종류 여러 종류의 FC들을 쓴건 아닙니다만 뭐 F3 시절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왔죠. 마음에 들어서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프레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몇번 보여드렸죠. 아스트로 스위치 SR을 정액스 타입으로 중간 판을 바꿔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로 5셀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 그대로 FC와 변속기 쓰고 모터도 그대로 F80 써갖고 이 프레임으로 F80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5셀 영상을 올렸는데 매우 막 흡족한 속도와 성능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프로비 좀 아쉬웠었죠. 그때 프로베 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변속기를 달엔진 N으로 바꿨습니다. 달엔진은 스펙상 40A이고요. 5셀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D차 1200 지원을 하는데 제가 아스트로 트루엑스에 올려서 테스트를 했을 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성능을 보여서 과감하게 이쪽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 그이 달엔진을 올린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스위치 프레임은 이 하판 쪽으로 이 하판하고 바로 이렇게 포스트가 스탠오프라고 바꿔서 부를게요. 다들 스탠오프라고 부르시니까 스탠오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이 암두께가 6mm 그리고 하판 여기 위에 이 어퍼 플레이트 버튼 플레이트 어퍼 플레이트 어퍼 플레이트가 한 2mm 정도 돼요. 그래서 8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오프가 30mm여도 20mm 정도를 더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게 그 너트 방식이죠. 이렇게. 이렇게 너트를 넣어갖고 고정하기 때문에 하판에서 상판까지 너트 영역까지 10mm를 먹고 들어가요. 그럼 실제로 위에서 올릴 수 있는 거는 20mm 정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이 공간은. 여기서부터 이 너트. 저희가 이제 딱그 스택 쌓는 거기서부터 너트까지 20mm 공간 빠지고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있죠. 그 진동 방지용 고무 댐퍼가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다 이제 달에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런데 요거를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짧게 한 이렇게 한 3, 4mm 정도를 잘라서 밑으로 조금 더 낮게 그렇게 고정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위로 이 수신기까지 올릴 공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수신기 올릴 공간도 안 됐기 때문에 수신기도 완전히 깠어요. 이렇게 수신기도 까서 캡톤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커버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뭐 저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방수포. 근데 안테나 특성이 있어갖고 저는 주로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런 특성 빌드하실 때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미리 확인을 하고 빌드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것 때문에 한 3일 정도 고생을 했거든요. 아 이게 아무리 해도 공간이 쌓을 방법이 없어서 이게 그 원래 오리지널 이 고무가 진동방지 고무가 좀 길기 때문에 이게 한 저희가 보통 쓰는 걸로 이 5mm 이거보다 이게 5mm짜리인데요. 5mm짜리 포스트 블럭인데 이거보다 서포트 블럭인데 이거보다 깁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고무가 한 5mm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잘라서 좀더 낮췄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포티니를 사면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서포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공간은 아래쪽에 닿지 않을 만큼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한 3, 4mm 정도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3mm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는 이렇게 그 코티니를 올렸습니다. 코티니는 지금 풀어갖고서 다시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후티니의 좋은 점은 이 지금 달엔진에서는 그 스펙상으로는 그 3A였나? 네, 참 볼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좋으니까 이 스펙상으로는 5V가 3A가 올라와 줍니다. 그래서 5V 전원이 들어가는 이런 FC를 쓴다 그러면은 올려가지고 FC에서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전원 충분히 나눠서 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 그걸 어디다 썼냐면 FC에서 올라오는 전원을 여기 그 런캠 스플릿에 썼습니다. 이 런캠 스플릿 2인데요. 런캠 스플릿 2는 5V부터 17V까지 전원이 들어가는데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포티니에서 여기 그 달엔진에서 올라오는 전원 5V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올려놓은 상태고, 예, 푸티니는 12V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5V를 쓰고, 카메라는 카메라도 5V를 씁니다. 카메라랑 이 영수기가 TBS 네, 영수기인데 얘가 5V 전용이거든요. HV가 아니에요. HV는 이제 5V 이상 지원하는 건데, 하여튼 안전을 성능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다렌지는 납땜하실 때 하나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좀 올릴게요. 다렌진의 요 접점이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납땜을 하면 요그 알루미늄 판이랑 방열판이랑 이 납땜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닿으면 쇼트죠. 예. 정확히는 모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일단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닿고 그러면 쇼트가 날수 있으니까 요 부분 납땜할 때 주의를 하세요. 저는 이좀 무식하게 1000짜리 두 개를 이렇게 쌍발 네, 트윈 머플러까지 달아놨습니다. 1000짜리 콘덴서 두 개를 트윈 머플러로.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뭐 말은 많습니다만,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달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체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렌진 이렇게 해서 다렌진 요 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다렌진에 요거 핀이 있는 거는 FC를 새로 개발하면 이렇게 얘처럼 하비빈 것처럼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해주려고 한것 같습니다만, FC는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렸고요. 그만 말씀드리는데, 이 다렌진 이거 정품이에요. 정품 스토어에서 구매한 정품이고요. 가품 구매하시면 여기 로고가 하나 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 무슨 로고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가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품하고 가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맞는지는 저잘 모르겠고, 이게 정품인지 그게 가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품으로 알고 있어요. 로고 없는 거, 로고 없고, 매뉴얼 들어있고, 개별 포장 이렇게 나오는 거, 벌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품 정품 판단을. 근데 어쨌든 이쪽이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써보신 분들마다 좀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가품을 써서 변속기다 보니까 변속기가 잘못되면 변속기 위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특히 포이넌 변속기는 모든 부분에다 전원을 같이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좀큰 데미지를 입으면은 모터가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쓰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행을 하다가 기체가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뭔지 몰라요. 죽겠죠. 데스롤이 났다던가 뭔가. 그게 이제 우리 다시 다 체크하잖아요. 변속기 탓인지 모터 탓인지 한번 전원 넣어서 돌려서 하지 않으면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원을 그렇게 넣는 순간 또 타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냥 변속기가 탔구나 그러고 끝이에요. 모르잖아요. AS도 안 되고. 특히 레이싱 드론 뭐 부품 다 소모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날리다가 그냥 견적이 나갖고서 부딪혀갖고서 깨져버리면, 그럼 견적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날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로 휙 해서 떨어져서 추락을 해버리면, 그게 이 부품에서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뭐돈 많으시면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 똑같은 경험을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뭐 그냥 다 추측을 합니다. 아, 그거 때문이겠지라고.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럼 뭐 그러다가 물건 안 팔리겠죠. 예, 그러고 마는 겁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오프 부분의 높이를 고민을 해서 여기 그 높이를 적당히 잡고 라인도 잡고 위치 부품 배치는 이미 했어요.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방열판 세팅도 했고 이렇게 해서 네,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그 포티니 세팅하실 때 하나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포티니의 그 부트 버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얘를 잘못해서 너무 이제 밀착시켜서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면 전선이 저 버튼을 눌러버려요. 네. 전선이 부트 버튼을 눌러버리고 누른 상태에서 전원 딱 넣으면 리셋됩니다. 여러분이 신나게 컴퓨터 연결해갖고 베타플라이트 설정한 게다 리셋돼버려요. 그러니까 전선 넣으실 때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실제로 일요일 주말에 제가 그렇게 부팅을 했는데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오는 딱 초기 상태인 거예요. 딱 초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상을 딱 봤는데 모든 OSD가 다 켜져 있는 상태. OSD 정보가 네, 초기화 됐네. 바인딩도 안 되네. 딱이 상태인 거죠. 네, 완전히 황당해서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전선을 누르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선 넣으실 때 그런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이렇게 스택을 좀 좁게 쌓아야 되는 프레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뺄게요. 수신기 선을 빼서 배선을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저는 이쪽으로 뒤로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이 눌려서 버튼이 눌렸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시간이 좀 새벽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버튼이 눌리는지 확인을 하면서 손을 밀어야 넣어야 되는 이런 조심성 필요합니다. 이런 타입의 기체에서는 적당히 자리를 잘 잡아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선이 좀 굵어요. 이게 런캠 스플릿이 유선이 좀 굵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자꾸 기어 들어가네요. 피곤하긴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았고요. 스택 쌓는 게 항상 일이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스택 쌓아서 선 넣고 정리 배선점 딱 따는 게참이 손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링을 요게 아시죠? 요그 런캠 스플릿 그 메모리 잡아주는 요 메모리를 홀딩해 주는 커버입니다. 메모리 빠지지 말라고 커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올려놓고 얘는 그 플라스틱 너트 끼울 때 그냥 이 오링 안 넣고 끼우면 여기 닿아서 따각따각 거려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잘안 돌아요. 여기가 이렇게 딱 닿아버려서 이렇게 꽉 닿아버려서 안 돕니다. 그래서 오링 하나 끼우고 제일 상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공구가 좀 여담입니다만 이 공구가 교수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엔진 RC 할때 쓰던 건데 이게 제그 공구함에 한 15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얘랑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고시래 하신 분들은 엔진 쪽이나 뭐 이런 쪽 RC카 뭐 전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교쇼. 대략적으로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요거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요 버튼 눌린 거좀 다시 풀고 확인하느냐고, 예.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나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어떤 기체든지 빌드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깔끔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너저분하게 나온다던가 혹은 뭐 간섭이 생긴다던가 그러면 뭐 비행 중에 선이 튀어나와 갖고 뭐 저는 그 케이스도 봤어요. 배터리 이쪽 이 선이 너무 길게 튀어나와서 풀옵에 선이 갈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배선 정리 쪽은 항상 빌드하실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렌진을 올렸습니다. 스택을 잡을 옆으로 옆에서 좀 보시면 되게 공간이 좀 빡빡한 것 같지만 그 전선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갔어도 사실 영상 노이즈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영상 노이즈는 거의 없고요. FC 쪽에서 굉장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 FC OSD를 통해 가지고서 영상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2배선과 2배선의 간섭이 생각보다 영상 신호선 간의 간섭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OSD도 필터가 있는 것처럼 마치 저도 모릅니다. 그냥 유추할 뿐이죠. 예, 잘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자, 제일 밑에 있는 거 다렌진이고요. 포티니 F4 OSD고 그다음에 위에 런캠 스플릿까지 올리고 또 약간의 지금 스택에 공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판 쪽에다가 치매 오나요? 방금 눈앞에 있던 상판 여기 달려 있네요. 네, 이렇게 상판 쪽에다가 최대한 작게 뽑아서 앞으로 빼서 예, 이렇게 수신기까지. 이 수신기는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인데 플레인지 타입입니다.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 중에 이렇게 플레인지 타입으로 나와요. 뭐 타라니스 계열 쓰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작은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예, 뭐잘 쓰고 계시죠. 타라니스의 그 작은 수신기는 참 예, 저도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능 좋은 작은 수신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깔아놓은 수신기가 많아서 아직도 저는 스펙트럼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신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바인딩을 해주면 선을 이렇게 뒤로 이쪽으로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까지 해주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영상 안테나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난번에는 원래는 제가 이 뒤쪽으로 해서 고정을 해서 뺐는데 TBS 수신기를 쓰고 방열판을 쓰면서 이쪽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벡터 안테나 고정용 이 부품을 안테나 마운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위에 두 판을 가공을 해서 올리고 거길 기역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 세팅은 5셀용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실제로 5셀 배터리가 아드레날린 5셀 지난번에 5셀 기체 세팅 보여드릴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5셀로 해서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네. 소리가 조금 더그 다른 변속기의 소리에 비해서 이 다렌진 변속기는 조금 더 신디사이저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냥 어차피 뭐 미디움이겠죠? 미디움에서 정도의 레벨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만.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전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LED 다 보이시죠? 런캠도 올라와 있고 수신기도 신나게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네, 이렇게 전원 불빛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지금 제가 제이 기체에서 남은 작업은 이제 베타플라이트 세팅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이 빨리 와서 다시 한번 오셀 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오셀 기체에 맞는 프롭을 못 찾았어요. 보통 이제 6인치 프롭을 써야지 예, 되는데 암대를 바꿔갖고서 6인치를 쓸수 있는지는 알아봤는데 안될것 같고 6인치 프레임을 또 따로 구매하기도 좀 모호해서 일단은 5인치 프롭 안에서 해결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지금 레이스크래프트일 거예요. 아마 레이스크래프트 프롭인데 이게 그 끝쪽이 그 젠펜이나 달보다 조금 더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그 진동을 이 프로브 끝에서 오는 진동을 좀더 잡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얇은 프로브를 써서 날렸을 때 오는 진동이 끝이 얇은 프로브를 써서 날렸을 때 오는 진동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팅을 마쳤습니다. 사실 이 빌드 영상을 올리는 이렇게 오늘 찍는 이유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달엔진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만든 거를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달엔진을 쓰면 스택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스택을 이 높아지는 걸 상신하려면 그 프레임에 일단 스택을 쓸 때로 쓸수 있는 공간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이 고무링을 좀 잘라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뭐 저처럼 럼캔 스플릿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쓰셔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럼캔 스플릿을 써서 또 이제 영상을 찍고 올리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럼캔 스플릿 아시겠지만은 지금 두 대의 기체에 세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올렸고 앞에 그 고속 비행 영상도 이 런캠 스플릿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팅이 저한테는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세팅이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뭔가 좀 바꿔줬으니까 실제 나가서 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서 달엔진을 달아서 플립 비행을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비행성도 나쁘지 않았고 D샷 1200의 반응성도 충분히 나와줬습니다. 영상을 올렸으면 좋을 텐데 아스트로 트루엑스 프레임이다 보니까 이제 액션캠을 마운트해서 써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캠 마운트보다는 런캠 스플릿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각도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손이 많이 가잖아요. 액션캠은 물론 화질은 훨씬 더 좋습니다. 고프로 같은 거 올리면 훨씬 좋은데 제가 가진 거는 런캠 3고 또 이게 화질도 비슷하고 해서 이렇게 세팅해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체 빌드 깔끔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요청하신 달엔진으로 기체 세팅하는 거 올린 거 보여드렸고 전원 넣어갖고 세팅 미디움도 들려드렸습니다. 좀 다음 주말에는 이렇게 잘 세팅된 기체를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비행하는 영상까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아이디어를 좀 내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개인적으로 이 기체 이렇게 만들면서 이거 짧게 세팅한 거. 여기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짧게. 똥꼬에 쌍불은 못 넣어도 똥꼬 표현이 이상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XB는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직 빌드 중인데 마무리를 해서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야,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영상도 길어졌고요. 그래도
지루한 영상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마디만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제가 드론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가 많이 알아서 똑똑해서 스마트해서 그래서 뭐제거 장비 자랑하려고 찍어서 올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이걸 해서 실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뭐안 좋게 보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예. 네가 뭔데?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보다 똑똑하시고 저보다 드론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 영상 보고서 뭐 해주세요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처럼 시작해서 고생하시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댓글 달면은 찾아보세요 소리 듣고 핀잔 듣고 그것도 모르냐는 뭐 이런 예, 뉘앙스 그리고 뭐 나사 하나 조이는 거를 갖다가 굉장한 노하우처럼 이렇게 좀 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친절하고 댓글 잘 달아주시고 설명 진짜 하시는데 예.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가끔 이러면서 설명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도 가끔 정말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고맙다고 덕분에 기체 조립 잘했다고 쪽지 댓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찾아와서 커피를 사들고 찾아와서 인사해 주신 감사한 분도 계시고요. 제가 고맙죠. 봐주시고 알아주시니까 뭐 인정받고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유튜브를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요. 뭐 조슈아처럼 뭐 머리가 벗겨져도 귀염성이 있어갖고 있거나 그런 얼굴이 아니라서 굳이 뭐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거고 실제로 제가 날리는데 오셔갖고서 만나시면 됩니다. 전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만 예, 이렇게 오셔갖고서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굳이 제 얼굴 따위야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목소리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찾아뵙고서 예, 이야기하는 게 저는 즐겁습니다. 예. 오늘은 좀 말도 많고 영상도 좀 길어졌습니다만 예. 항상 저는 원테이크입니다. 한 방에 쫙 이렇게 찍다 보면 조금씩 길어지고 합니다. 예. 늘 구독 감사드리고요. 예. 금빛 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